어때? 지금 색이 입혀지긴 했는데 계속 겹쳐져서 입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석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밖에 저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사람의 머리가 풀렸어요.
여기다가 저거 이게 필요해. 그런데 이런 적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욕하고 가는 사람들을 일부러 꾸며낸 사람들은 누가요? 저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저런 해코지하려는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좀 제 인생 주변에서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런 사람들은 방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저런 사람들은 개신교, 기독교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중에도 목자 스타일의 사람, 보통 목사들이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축소되죠. 네.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근데 자기가 영성이 없어졌으면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타겟팅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이, 목사, 목자 스타일의 사람. 목자 스타일의 사람 중에는 개중에 연예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그리고 실제 목사도 있고 해서, 목사들의 자녀나 이런 사람이 예전에 저를 스토킹한 적도 있었죠. 그들 부모가 짊어져야 될 짐을 저같이 타겟된 사람 예정시키는데 쏟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영성이 줄어서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접으세요. 영성이 줄어서 좋아하는 팬들이 없으면 방송을 그만두세요. 제발 좀. 나 같은 사람 스토킹하면서 괴롭히지 말고. 연예인들 중에 범죄자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 같은 연예인을 저는 혐오하게 되었어요. 밖에서 누가 음악 소리를 아주 크게 틀어놔요. 문을 좀 닫아보겠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들었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지들끼리 연합이 돼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